시간상 다 읽지 않고요.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옷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예, 쭉 이하 7절까지 이제 참고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생명으로 다시 영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후세계에 다 무서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잖아.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잖아. 저도 딸내미 지금 41인데 시집만 보냈으면 나도 빨리 가서 저희 어머니랑 제 딸 28에 가서 지금 쳐다보고 있을 건데 가서 만나고, 그 하늘나라는 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마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이 뭐가 좋아?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하나,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하나,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하나, 이것저것 다 터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건 왜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사후세계에 그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대요. 무섭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 돌아가신 분들 우리 요양원에 계시지만 오늘 한 분들 응급실에 지금 보내고 왔는데 뇌출혈이더라고. 뇌출혈. 근데 뇌출혈은 시간을 골드는 타임이 있어요. 3시간 안에 빨리 모시고 가야 돼.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 부활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형제들 지금 뭐 산으로 둘로 뭐 어디로 횟집으로 뭐 어디로 뭐 어디로, 언니 가지 말고 내일 다 우리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꼬시더라고. 절대 그럴 수 없지. 어제 밤에 갔어요. 토요일날 갔다가 밤에 왔어요. 불쌍하더라고. 우리 동생이 이것도 볼 거야. 내가 저기 마이산 밑에 가게를 하나 얘가 들어가는데 찾아도 없어서 보니까 그 액세서리 뭐 이렇게 뭐 기념품 파는데 거기가 있어. 그래서 뭘 사려고 그런가 하고 봤더니 뭐 부엉이 그 부엉이 새로 만든 부엉이. 차라리 이거를 갖다 놓지. 부엉이를 쌈을 사려고 그게 10만 원이래. 요만한 게. 요만한 거 두 개, 암수.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 너 부엉이 그거 옛날에 우리 지동산에서 울었던 부엉이를 뭐하러, 그 부엉이 그걸 뭐하러 사라고 그래. 아, 이걸 사다 보면 돈이 들어온대잖아. 아니 부엉이 사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데잖아. 돈이 들어오는 데잖아. 그러면은 우리 다 이러지 말고 그냥 부엉이만 다 갖다 놓고 그냥 그래서 자빠져 자자. 속으로 그랬어. 그리고 겉으로는 그 부엉이 뭐하러 살라고 그러냐. 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강하더라. 우리가 8남매인데 7남매가 모였어요. 하나는 거시기 하고 하나는 내 건물 뺏어간 애는 그냥 거기 친정도 못 오게 하니까 7남매가 모였는데 얼마나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뭐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나는 영혼을 걱정해서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아주 더 많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영적인 거를 아무도 모르고 맨 세상 사람 말하는 것만. 또 현관에 들어가니까
현관 깨끗하게 정리되고 꽃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 아니, 왜냐면 현관에 있는 꽃이 막 멋있고 깨끗하게 멋있네. 그러니까 사주 보는 사람이 저기 저 현관에부터 깨끗하고 뭐 멋을 해놔야 복이 들어온대. 정말 거기다가 뭘 해놨냐면 소금 단지를 갖다 하나 놨어. 소금 단지 보니까 아 얘가 액땜하는 걸 그거 갖다 놨구나. 우리 성경에서 저기는 소금 뿌리는 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부터 나왔어요.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또 거두는데 오빠도 뭐 집안에 뭐 조화가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되고 거두러서. 아니 그거 다 있어서 뭐 부자 될 것 같으면 우리 전부 다 부자 되게 다 그러면 다 버리고 다 누워 있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왜? 예수님은 시기의 질투, 예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고. 예수님이 영이 있으니까 요 속에서 질투하시는 거야. 그걸 안 하고 그거를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하고 이제 100원짜리 1000원짜리 따먹는 거 다 나눠줘 버리고 그 짓을 뭐하러 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으면 하늘에서는 금땡이 돈 따발이 떨어졌을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 영의 사람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나라 진시황은 진시황은 이 3천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불로초를 오래 살고 오래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다 산으로 들러 구하러 보냈는데 지금까지 무슨 소식이 없대. 지금까지는 소식이 없어.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 같이 지옥 갔겠죠. 그 말 끝에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 박사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고, 키도 크고, 멋쟁이고, 부자고, 그런 사람을 딱 대표기들을 시켰어. 대표기들을 시켰는데, 높고 높은,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부자에서 내리셔서, 그래 놓고는 대표기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끝이 안 났어. 여러분, 박사가, 부자가 돈 많다고, 키 크다고, 아까 찬송도 저기 하려다 내가 지금 시간상 안 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어렵고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저 하늘나라. 여러분, 영혼이 귀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중심을 보셔요. 저도 오자마자 팍 기뻐가지고 오늘 하나님 여기 뭘 하나 꼭 필요한 거를 내가 사가지고 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뭘 줄 때 굉장히 기쁨이 와요. 그 맛에 자꾸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저기 뭐야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가 또 선물을 다 주는데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네. 어? 기쁨이 확 오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응? 아, 참, 오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 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그걸 주셨어. 지금까지 안 나타난 그 두 분류의 몇천 명의 지금 군사들이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고 불로초 구하러 다 이런 사람, 산삼 구하러 가는 사람도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지가 먹고 거기서 그냥 죽사먹을 했는지. 희랑의 염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웃음이 안 그치질라 그러네.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심판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다 서요.
내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짓고 내가 말한 대로 짓고 하는 거야. 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 심판 때 그 보좌 앞에서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되는 거야. 한번 말을 엎드리면 엎으면 담지를 못해.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말로 시험 들게 하고 말로 축복도 말을 잘못해서 끊어져. 마음 상하면 줄 것도 안 줘. 준 것도 뺏고 싶어. 진짜요. 준 것도 뺏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을 받거나 하나님한테 뭐든지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셔. 아. 사람도 조그만 걸 주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 더 주고 싶어. 제가 항상 그거를 감사를 느꼈어요. 이 코로나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공기나 바람이나 우리가 산소나 이런 걸 통해서 왔다면 우리 다 죽었어. 없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남겨놓고 한 부분만 그래도 이 친구로 이렇게 한 곳에서 이 침으로 또 호흡으로 이제 그거 하나로 옮게 했던 거. 근데 이것도 다 성경이 다 정한 재앙이라고 나와 있고 제가 방송하고 보니까 배옷을 입고 어떤 미국의 뉴욕에 어떤 청년이 배옷을 입고 10개국을 다 다니면서 세례 요한처럼 막 외치는 거예요. 1부만 내가 목사님 보내드렸는데 2부 와 막 소름이 막 끼치고 도다 성령이 함께 하시라고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나타났나 봐. 젊어져가지고 젊어져가지고 와 나는 왜 그 외치지 못하고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외쳐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막 내 속에 있는 시원한 몇 가지 말을 막 해주시더라고. 제가 방송 설교했던 것 중에 와, 정말 그런 세례와 외치는 사나이가 지금도 있더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외쳐야 돼. 그래야 빨리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쓸어버리고 잠잠하게 해주셔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들로 산으로 놀러다니고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가서 정이나 치는 인간들이 또 있을 거야. 그것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믿음 있기를 뭐 개코나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마. 그런 사람은 아예 저 그냥 끝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정말로 믿고 안다면 어디 정치도 가고 어디 우상을 가서 사주를 보고 그런 걸 믿어? 모르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럴 때는 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라. 예수님 다시 한번 나중에 휴가하실 텐데 그때 붙어 있는 자들은 다 다시 부활의 영광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직도 모르니 천하지 않는 연고요. 천하지 않는 연고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저도 몰랐을 때는 더했죠. 그 사람들보다 더했어요. 저는. 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거는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좀 길어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 답이 일부분의 답이 다 나왔는데 맥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다 나와 있어. 이 말씀을 짜고 딱 찾아보면 하나의 답이 딱 나와.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만 갈 수가 있다. 아, 네. 여러분 호적에 여러분이 없으면 사생이다. 여러분이 등본에 여러분이 이름이 없다면 사생자야. 여러분 동사무소에 부처에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공중에 떠있고 여러분 나라도 없어. 족보도 없어.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는 명절날 추석날 설날 이럴 때 되면 기차 표 끊으라고 그냥 2, 3일을 거기 역전 앞에서 잤어요. 표끝을 남으면 일주일 전부터 그 준비를 했어. 표가 없는 자는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면서 천국에는 못 간지 안 간지 왜들 그렇게 모르셔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에 가보고 남지. 아 몰라서 그랬대네. 몰라서 몰라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뒤적거리고 잘 모른다 보니까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뱃속에서부터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은 분명히 있으니까 전해야 돼. 지옥도 전해야 돼. 여기에 또 20절에서 어디를 보냐 23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우리도 부활 못해요. 땅에 그냥 죽어서 썩으면 끝이야. 다른 신들은 다 무덤이 없어. 아니 무덤이 있어. 우리가 우상했던 우리가 그냥 어? 세상에 경배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무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무덤 있어요 없어요? 무덤 없어. 근데 왜 똑똑한 분들이 왜 그걸 모르냐고. 나같이 좀 바보 같은 사람도 그냥 알겠더라고. 무덤이 없으니까 부활하셨구나. 여기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시체가 없어졌어.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가리라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리라 내가 너 먼저 앞서 가리라 예수님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어. 근데 성경을 안 받았으면 몰라. 세상 신성의 움직이니까 몰라. 왜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도
예수님이 다 어디로 없어졌네. 시체가 없어졌대.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 맨날 우리랑 다닐 때 나는 올라가야 된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더니 어디로 없어졌지? 그러고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짱 나타나서, 야,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못 들은 거야.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나중에서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각본에 벌써 창세기에서 계셔까지 다 각본에, 각본 아시죠? 작가가 다 쓰면 그 여주국이 어떻게 어떻게 결말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섭리, 더 큰 계획, 더 큰 하나님의 예?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딱 죽어서 우리의 전 인류의 모든 죄와 병과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다 예고를 해놨어. 내 자네, 내 이 자네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벌써 알려줬어. 왜 얘기를 못해? 이 기쁜역이 막혀서 그래. 그리고 계시록에 너희는 성령이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했잖아. 성령이 귀가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벙어리도 귀 두 개는 다 달고 다녀. 못 들으면 귀를 떼내버려야지. 그럼 또 보기가 싫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말고가 귀를 그냥 딱 떨어뜨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얼른 주셔서 크게 묻히고 탁 줘서 얼른 붙였어. 오래되면 안 붙으니까 손가락도 잘리면 얼른 갖다 붙여야 돼. 거룩한 날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거시기가 떨어져 땡강땡강 했는데 거시기가 거시기한 걸로 그냥 끝나고 거시기가 뭔지 모르죠? 거시기. 예. 어떤 여자가 거시기를 잘라갖고 거시기가 땡궁땡궁 넘어가는데 그냥 거시기 했대. 오늘은 부활절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 거룩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얼마나 기쁨을 주시고 얼마나 그냥 행복감을 주시는지 내가 날아갈 것 같아. 제 환경을 보고 여지까지 살아온 걸 보면 벌써 죽었어야 돼. 딱 끊었어야 돼. 근데 맨날 기뻐가지고 맨날 웃음을 참고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요양원에서는 이 귀가 다 어둡고 귀가 다 청각장애에 있어서 악을 여기 귀에다 대고 악을 써도 못 알아들어. 뭐라고? 열 번 해야 에너지가 다 빠져. 통문서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뭐라고. 어쨌든 답답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내가 알았어 해버려.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목소리가 커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자, 21절.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니 끝이 올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저 하늘에는 아까 찬양을 했듯이 우리 계시록 21장 4절로 8절에 나오거든요.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네. 시편 기자 보면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내 눈물을 담으소서. 시편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성제 가면 다
다윗의 눈물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물병. 자, 오늘 우리 계시록을 좀 봐야 되는데, 2부에 수요일 날 이것을 2부에 할까 봐요. 그런데 우선 맛보기만 보여줘야지 궁금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라고 이게 좀 우리 소망을 가지라고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못 기다려요. 21장 18절 보고 마쳐요. 천국에 대한 설교만 하려면 무지하게 많고 부활에 대한 설교 무지하게 많아요. 21장 18절 저 하늘나라에는 다 열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는 다 이렇게 예, 이 모든 빛이요 또 어떤 데는 벼고 남보석, 남보석 목사님도 여기서 따서 했나봐. 남보석, 나는 남보석 문보석이라고 할까? 남보석 참 좋잖아요. 이런 남보석 녹고 뭐 담황고 빛이오 청오 좌정, 어떤 데는 옛날에 한동안 호박 황옥이 아주 유행했어요. 황옥 노란 호박 색깔 아주 굵은 거, 그 비싸더라고. 필리핀 가서 살다 보니까 아 비싸다 안 했어요. 비싸더라고. 여러분 오늘 더 좋은 게 많은데 기대하시라 개봉박수로 하시고 오늘 이만 주시고 수요일 날 2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